자,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9일 토요일인데요. 오늘 강의가 이제 이줌 수업 1기 14번째 강의입니다. 14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11월 달, 12월 달에 제가 계속 지금 증상에 대해서 증상 대처법, 증상 관리법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강의할 주제가 음성 증상 대처법입니다. 제가 이제 증상에 대해서 대처법 강의를 할때 망상이나 또 환청에 대한 대처법 강의는 좀 자주 했던 편이고요. 거기에 비하자면 지난번에 강의했던 와해 증상에 대한 강의나 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음성 증상에 대한 강의는 상대적으로 강의할 기회가 조금 적었죠. 그래서 뭐 음성 증상에 대해서도 이전에 한두 번 강의해서 올렸던 게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이전보다 조금 더 자세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음성 증상 대처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음성 증상이라고 하면 이 음성 증상하고 우울 증상하고 그리고 약물 부작용 중에 진정 작용 이라고 있거든요. 요세 가지가 서로 구분이 잘안 돼서 가족분들도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음성 증상에 관해서 이세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음성 증상이 뭔지를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음성 증상과 우울 증상을 어떻게 감별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음성 증상과 약물의 부작용을 어떻게 감별할 것인지, 그거를 이후에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음성 증상에 대해서 DSM-5에 나와 있는 설명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음성 증상은 조현병과 연관된 병적 상태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나 다른 정신병적 장애에서는 덜 뚜렷하다. 이 말인즉슨 음성 증상은 다른 종류의 정신 질환 내지는 정신병과 관련된 조울증 같은 경우에도 양극성 장애도 조증 증상이 심할 때나 그런 때는 정신병 양상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아무튼 이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성 장애나 이런 데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덜 뚜렷하다. 이거는 음성 증상이 나타나면 거의 조현병이다. 요 이야기 조현병의 특징적인 그런 증상이다. 우리가 정신병 증상이라 하는데 정신병 증상이 다섯 가지잖아요. 우리가 환각, 그다음에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그리고 음성 증상 있는데 우리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조증이 심할 때에 또 당연히 정신병 증상 중에 환각 증상 나타나죠. 환청 막 듣고 아주 그냥 망상 당연히 나타나죠. 과대망상, 비해망상, 색정망상, 망상 막 나타나죠. 양극성 장애에서도. 그다음에 와해된 행동도 보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일시적으로 충분히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 음성 증상만큼은 조울증이나 그러니까 양극성 장애나 이런 데서는 음성 증상을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신병 증상이 다섯 가지 정신병 증상 중에서 다른 네 가지 정신병 증상은 조현병이 아닌 병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음성 증상은 거의 조현병에서만 나타난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 이제 감퇴된 정서 표현과 무의욕증 같은 두 가지 음성 증상이 조현병에서 특히 뚜렷하다. 자, 앞에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보면 음성 증상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DSM-5에는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거든요. 하나가 감퇴된 정서 표현, 또 하나가 무의욕증. 음성 증상 다섯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 감퇴된 정서 표현과 무의욕증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가장 흔히 나타난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간략히 우선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감퇴된 정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자체를 못 느끼고 표현을 못 한다. 요 이야기죠. 정서 표 감정을 못 느끼고 감정 표현을 못 한다. 이게 감퇴된 정서 표현이고 무의욕증은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할라 한다. 이게 무의욕증이고, 그다음 무언증은 말을 안 한다. 도통 말을 안 한다. 입을 꾹 다물고, 부모님한테만 말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을 안 한다. 간신히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한다. 이런 게 무언증이고, 그다음 무쾌감증은 도대체 뭐 즐기는 게 없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없다. 취미 같은 거, 이런 거뭐 추구하는 게 없다. 무쾌감증. 즐거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거를 못 느낀다. 무쾌감증. 그다음 무사회증은 대인관계를 피하는 것. 사람들 안 만날라 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요게 이제 무사회증이죠. 그거에 대해서 DSM-5에서 어떻게 설명해 놨나 하는 걸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감퇴된 정서 표현에는 얼굴 표정, 눈 맞춤, 그리고 말의 억양, 운율, 그리고 정상적으로 말의 정서적 강조를 주는 손과 머리 및 얼굴 동작 등의 감소가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못 느끼고 감정 표현을 못 하는데 얼굴 표정이 우선 밋밋하다 하는 거예요. 뭐 기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뭐가 있어도 얼굴 표정이 항상 무덤덤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병의 증상 자체 때문에도 이 얼굴에 표정이 없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약물 부작용 때문에도 약물 부작용 때문에도 근육이 굳어서 경직되어 있어서 얼굴 표정이 없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얼굴 표정이 없다. 그다음 눈 맞춤을 안 한다. 우리가 감정이라고 하는 게 눈을 쳐다보면 눈으로 감정이 드러나거든요. 아는 경우에 좀. 그런데 이 눈맞춤 자체를 안할 뿐만 아니라 눈으로도 이 감정이 잘안 드러난다. 그 이야기죠. 감정이 안 드러난다. 그다음에 말에 억양이 없다. 말이 쭉 그냥 단조롭다. 뭐, 그래, 재미있었어? 좋아? 뭐, 맛있었어? 하면, 예, 맛있었어요. 예, 좋아요. 예. 이런 식으로. 맛있었어, 맛있다 하면은, 그냥, 맛있었어요 하고, 뭐, 다음에 또 먹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냥 맛있었어요 할 때, 이게 전혀 밋밋하게 말을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꼭 로봇가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 꼭 그냥 아무, 세상살이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말을 밋밋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을 나누어도 재미가 없죠. 이렇게 감정 표현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말에 정서적 강조를 주는 손과 머리 및 얼굴 동작 등의 감소가 포함된다. 손동작, 뭐, 이런, 뭐, 등등 우리가 이제 제스처를 하잖아요. 비언어적 메시지. 우리가 말을 할때 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몸동작, 손동작, 이런 얼굴 표정, 이런 게 따라 붙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자, 그다음 무의욕증은 동기가 부여된 자기주도적이며 목적의식이 있는 활동의 감소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장기간 앉아만 있으면서 일이나 사회활동 참여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음성증상으로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 등이 있다. 자, 아무튼. 그래서 무의욕증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무의욕증이죠. 우리가 흔히 게으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무의욕증이 있으면. 그다음 이제 무언증은 감퇴된 언어 표출로 드러난다. 말수가 적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다음 무쾌감증은 긍정 자극에 대한 즐거움 경험 능력의 감소 혹은 종전에 경험한 즐거움의 회상적하다. 옛날 지나간 일들 중에 좋았던 일, 재미있었던 일, 즐거웠던 일, 이런 거를 거의 떠올리지 못한다. 그 이야기죠. 무사회증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흥미의 뚜렷한 결여를 지칭하고, 무의욕증과 연관되기도 하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한된 기회의 징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사회증은 무의욕증 때문에
무의욕증 때문에 무사회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 세상살이에 의욕이 없다가 보니까, 흥미가 없고 의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관심이 없어서 사람들 안 만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것 아니고도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제한된 기회이징일 수도 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일에는 의욕을 보이는데 사람만 안 만나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집안에서 가사활동이든지 집안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모든 활동을 정상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식구들 밥다 차려주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오만 집안일은 다 하는데 문제가 집 밖으로 못 나간다. 이런 당사자들도 꽤 되죠. 사람들을 절대 집안 식구들 이외에 딴 사람을 절대 안 만날라 한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다루어 보죠. 방금까지 설명했는 건 DSM-5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나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제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다섯 가지, 우선 요 다섯 가지는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퇴된 정서 표현, 무의욕증, 무언증, 무쾌감증, 무사회증. 다섯 가지인데, 그 중에 감퇴된 정서 표현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굴 표정이 없다. 목소리가 밋밋하다. 감정 표현이 없다. 이런 것들. 자, 당사자는 얼굴 표정이 경직되어 있고 목소리도 높낮이 없이 무덤덤하기 때문에 가족들로서는 당사자의 감정이 메말라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당사자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얼굴 표정과 말로써 표현하지 못할 뿐이다. 자, 요 부분 제가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실제로 감정도 잘안 느껴져요. 이전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당사자들이 스스로도 자기가 감정을 못 느끼겠다. 이런 말을 하는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 하면 빨간색과 연관된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화려한 여러 가지 색채들을 볼때 그거에 따라 감정이 따뜻한 감정도 느껴지고 차가운 감정도 느껴지고 뭐 등등 이렇게 뭐가 감정에 내가 동요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을 보든 파란색을 보든 무슨 색을 보든 총천연색을 봐도 그저 아무 느낌이 없고 그냥 이건 빨간색이네? 이지 빨간색에 따라 붙는 따뜻한 다라든지 정열적이다라든지 어떤 뭔가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빨간색이네. 그냥 사람을 봐도 자기 반가운 사람을 봐도 그냥 누구네? 반가운 마음이 안 든다. 이런 것들이죠. 재밌는 일을 과거에 자기가 좋아하던 일들을 봐도 그냥 그건데 아주 그거에 따른 어떤 흥분된 감정이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 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회복 수기 당사자들 회복 수기 같은 데 보면은 세상이 온통 회색으로 변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천연색 색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당사자들도 있죠. 세상에 대해서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그래서 그런데 무덤덤한데 그렇다 해서 100% 완전히 무덤덤하냐는 아니고 과거에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느꼈던 강도 10이라고 느꼈으면 이제는 1, 2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아주 미미하게 느껴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미미하게 느껴지는 정도는 있긴 있는데 이 미미하게 느껴지는 것조차도 표현을 하지 못한다.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 전혀 감정 못 느끼는 건 아니라 그래도 조금 좋다. 과거 옛날 같으면 엄청 좋아. 막 진짜 맛있고 좋아. 진짜 재미나. 진짜 뭐 엄마가 와서 너무 좋아라든지 또는 뭐 형이 와서 너무 좋아라든지 진짜 좋아라고 표현해야 될 거. 그냥 조금 뭐 좋네. 이런 정도로 감정을 느끼고 그런 정도로 표현한다. 그것도 표현을 못 한다는 게 그냥 씩 쳐다보고만 있지. 표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의 감정이 어떻게 어떤지 궁금할 때는 당사자의 감정을 짐작하지 말고 그러니까 짐작하게 되면은 아무런 표정도 없고 표현도 안 하기 때문에 아, 뭐안 좋아하나 보다. 뭐 별론가 보다. 뭐 선물 같은 거 사줬는데
그냥 뭐 밋밋하게, 응, 그래, 하고 그냥 받는다든지, 응, 그냥 저기에 더뭐 한다든지 하게 되면 얘가 선물 받고 안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당사자한테 직접 물어봐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아, 그냥 뭐 선물 받았는데 좋아, 마음에 들어 하면은, 뭐, 응, 좋아, 마음에 들어 할 수도 있고, 겉으로 표정은 전혀 안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셔야 된다. 근데 이게 당사자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 질문을 할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질문에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봤잖아요. 진위형이 있고, 사지선다형이 있고, 주관식이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봤던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진위형은 OX이죠. 좋아, 싫어. 좋아, 안 좋아. 요런 게 진위형이죠. OX. 사지선다형은 1, 2, 3, 4 중에 네가 오늘 점심 어떤 걸로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예를 주고 하나를 고르게 하는 게 사지선다형이고, 뭐밥 먹는 걸로 따지자면 오늘 점심 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외식할까? 아니면 뭐 집에서 먹을까? 이렇게 되면 이건 진위형이고, 밖에 나가서 뭐 외식하는데 뭐 한식, 중식, 일식, 뭐 여러 가지 이런 건 사지선다이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주관식은 이제 그냥 오늘 점심 때 우리 밖에 나가서 뭐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주관식이죠. 아무 예를 안 주는 것. 그렇다면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봐서도 알지만 진위형이 제일 풀기가 쉽죠. 그것보다는 사지선다이 조금 어렵고 주관식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순서가 항상 이 순서로 가야 돼. 처음에는 자기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 표현의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질문을 할 때는 처음에는 주관식으로 묻죠. 선물 받으니까 기분이 어때? 요게 주관식으로 묻는 거죠. 지금 저 오랜만에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친척 누가 집에 찾아왔는데 오니까 어때? 이렇게 묻는 게 요게 이제 주관식이에요. 또는 이러이런 일이 있는데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앞으로 요러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 일에 대한 네 생각은 어때? 요런 게 주관식이죠. 그래서 주관식인데,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자기가 뭐잘 모르겠다 한다든지 별로 대답을 잘 못하다든지 하면은 우리가 사지선다형으로 여러 개의 예를 가지고서 물어보고, 그것도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면 그때는 진위형 OX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활성기 때 많이 힘들 때에는 흔히 보면 진위형으로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 싫어? 점심에 이거 먹을까? 아니면 다른 거 먹을까? 이렇게 진위형으로 물어줘야 되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죠. 활성기 때. 그러다가 차차 자기가 병의 증상이 가라앉으면 나중에 평상시에는 항상 주관식으로 물어주는 걸 기본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자기가 대답을 잘 못하면 그때 사지선다형이나 진위형으로 물어주고, 이렇게 범위를 좁혀주는 거죠. 자, 아무튼 당사자의 감정을 짐작하지 말고 직접 물어줘야 주셔야 된다는 것. 그 다음 또 하나는, 또한 당사자는 대개 자신의 감정 표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간단한 감정 표현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뭐 좋아한 이거 그래 선물 받아서 좋아, 이 선물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좋아, 이렇게 밋밋하게 대답을 하면, 그렇게 대답하면은 네가 마음에 들어 하는지 좋아하는지 잘알 길이 없어. 그러니까 목소리 한톤더 높여서, 정말 마음에 들어, 좋아, 아 정말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하고 얼굴 표정도 지금 네 보면 표정이 무표정해서 꼭 싫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얼굴 표정을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줘야 돼. 하고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자꾸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점은 뭐냐면 감정 표현이, 감정이 메말라 있고 감정 표현 자체도 상당히 이제 저조한데, 이거를 본인 자신도 자기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는데 표현이 없다는 것 자체까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없다 하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게끔 자꾸 격려해 줘야 된다, 그런 이제 이야기 예요. 그래서 아무튼 감퇴된 정서 표현에 대한 대처 방법은 그렇고요. 그다음 무언증에 대한 대처 방법은,
당사자는 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이 빈약하다. 당사자 본인도 자신이 말수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말을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족은 이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결함 때문이다. 즉,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도와줘야 된다. 요 이야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 요 말을 하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음성 증상이라고 한게왜 생기느냐? 이게 이제 삶에 대한 의욕이나 이런 걸로 보자면은, 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병이 발병한다는 것이 사회생활이 자기한테 즐겁고, 사회생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어 가고 있고요. 등등 이러면은 정신질환은 발병하지 않는다. 항상 사회생활이 그래서 학교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또는 가정생활이든 사회적인 장면, 사회생활이 자기한테 버겁고 힘들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등등 이렇게 될 때에 이제 심리적으로 괴롭고 불안하고 처음엔 불안부터 시작이 되죠. 불안하고 두렵고 그다음에 속상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대처를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대처를 하려는 자기 개인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게 극복이 되면 정신질환이 발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대처를 하려고 자기가 노력을 해도 극복이 잘안될 때,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안될 때에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감당을 못 해낼 때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 원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애 보고 네가 정신 차려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잘 해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선에서 됐을 것 같으면 지가 지 자신을 조절하고 지가 상황에 적합하게 대처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이게 됐을 것 같으면 애초에 발병 자체를 안 하죠. 발병을 했다는 것은 지 혼자 힘으로 대처가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근데 물론 약만 먹고 그나마 정신을 수습해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약만 먹는 걸로는 부족하고 그래서 가족의 지원, 도움, 가족의 지원, 도움, 격려, 위로, 아무튼 가족의 정서적 지원이든 또는 현실적인 여러 지원이든 간에 가족의 지원과 도움이 필요하죠. 특히나 정서적인 지원, 도움 뭐 절실히 필요하고. 아무튼 그래서 지 혼자 힘으로 지금 이게 감당이 안 됐구나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 혼자 힘으로 감당이 안될때 망상과 환청이라고 하는 것은 왜곡된 방법으로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왜곡된 방식으로 자기가 대처를 하는 것이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너무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하니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못 받아들이고 상황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자, 예를 들어서 공부가 잘안 되고 시험에 실패하고 하는 거를 내가 내 탓이라고 돌리기가 자존심이 상하니까 선생 탓이라고 하고 애들 탓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지는 부모 탓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인다. 요게 그렇게 해서 이 왜곡이 심하게 왜곡해서 받아들일 때 환청, 환각, 환시, 아무튼 환각 증상이 생기고 또 망상이 생기고 이 왜곡해서 받아들여 현 그런데 여기에서 왜곡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현실에 대해서 대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왜곡해서라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곡된 방식으로 현실에 대처하려고 애를 쓴다. 요게 환청 망상, 환각 망상 쪽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와해 증상, 와해된 언어나 와해된 행동은 완전히 멘붕이 오는 거죠. 판단 불능이다. 멘붕이 오고, 자기 나름대로의 매우 주관적인 방식,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그래서 어떤 주술적인 방식으로, 기적적인 방식으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매우 혼란스러운 대처 방식. 멘붕 상태에 빠지고 판단이 안 되고 그래서 혼란스러워하고 충동적으로 대처하고 요게
와해되는 와해된 행동이라고 한다면 음성 증상은 이게 너무 괴롭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난 모르겠다라고 스위치 내려버렸다. 방에 틀어박혀버렸다. 이런 거예요. 자, 우울해서 방에 틀어박히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우울해서 방에 틀어박히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이 아무튼 세상하고 담을 쌓고 포기해버렸다. 더 이상 나는 노력하지 않겠다. 노력할 의지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게 무의욕증이에요. 노력할 의지를 상실해버리고, 말 대꾸할 필요를 못 느끼고, 생각해야 될 필요를 못 느낀다. 자, 무언증이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생각을 안 한다는 게, 생각을 안 하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심각한 상황이 와도 그 상황에 대해 생각을 안 한다. 그냥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관여 안 한다.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래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대처하려는 의욕을 내지 않고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감정적으로도 차단되고 멀어지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거리가 뚝 떨어진 거죠. 세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꺼버린 거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봐서 이 음성 증상인데 이것이 이런 음성 증상인데 그 음성 증상이니까 세상으로부터 거리를 뚝 떨어뜨린 나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 없어 라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않았다 뿐이지 거의 자살한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 음성 증상이다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상태.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끼는 거죠. 세상과의 접촉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세상과 접촉을 해도 세상에 대한 느낌을 못 느끼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느낌을 못 느끼는 거죠. 그냥, 아, 엄마네라고 아는 거지. 엄마에 대해서 느껴야 되는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죠. 친구네라고 머리로는 알지만 친구에 대한 감정이 안 올라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감퇴된 세상과 거리를 뚝둔 거예요. 무의욕증도 마찬가지죠. 세상과 거리를 뚝 뒀으니까 세상에 다시 나서야 될, 관여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죠. 내가. 그러니까 꼼짝을 아무것도 안 하려는 거죠. 무언증, 대꾸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생각해야 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생각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증이 오는 거예요. 무쾌감증 마찬가지로. 즐거웠던 일들, 뭐 그런 거 생각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그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죠. 무사회증, 사람들하고 접촉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다 이렇게 세상과 거리를 뚝 떨어뜨린 거다. 이것이 음성 증상이다. 우리는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무언증에 대한 대처 방법에서 자, 그래서 다시 읽어보자면요. 당사자는 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의 내용이 빈약하다. 당사자 본인도 자신이 말 수가 없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별다른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가족은 이것을 성격 탓으로 돌리기 쉬운데 성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지적인 결함 때문이다. 즉,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따라서 당사자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하여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의욕이 없고 관심이 없어서 스위치를 꺼버렸는데 방 안에만 있고 아무데도 다니는 데가 없다. 그러면 어제의 일이 오늘의 일이고 오늘의 일이 계속 이렇게 단조로운 일상이 반복이 되면 그야말로 이야깃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에서 뭔가 변화를 줘서 이야기 자기가 눈으로 뭔가를 낯선 거, 새로운 걸 보게 하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의 말수가, 그거를 가지고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 구경을 갔다 왔다, 구경 갔더니 이야기를 할수 있다. 등등. 또는 집 밖에 안 나가더라도 옛날 사진첩 같은 거 꺼내놓고, 그때 당시의 일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억을 자극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나도록 해야 된다. 머릿속에 뭔가 추억이 떠오르도록 해야 된다. 머릿속에 뭔가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해줘야지 된다. 그 이야기예요. 단지 말수가 적기 때문에 단지 니좀말좀 해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게 말수가 적다는 건 생각이 없다. 생각이 비어 있다는 것이고 그럼 생각을 채워 넣어줘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즉, 당사자의 생활 속에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나 경험의 요소를 첨가해야 한다. 가족들이 자신의 일상적인 활동에 당사자를 끼워주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다. 예로서 가족이 쇼핑 갈 때, 가족이 산책 갈 때, 등산 갈 때, 가족의 쇼핑, 산책, 등산 또는 어떤 볼일이든 볼일을 보러 다닐 때 당사자를 데리고 다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무언증이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 다채로운 경험을 지켜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거리, 말할 거리를 만들어줘라. 그런데 일부러 그걸 만들라 하면 힘드니까 가족들이 어디 다닐 때 그냥 당사자를 데리고 다니는, 당사자가 따라만 나서준다면 또 따라 나서주지 않는 당사자들도 많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건 뒤에 또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데리고 다니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것은 대화의 부족에 따른 친밀감의 결여를 보충해 준다. 왜냐하면 같이 다니는 것만 해도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로 있는 것보다는 같이 다니는 것만 해도 말을 대화를 별로 안 나눠도 서로 친하다는 느낌을 서로 간에 주고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또한 당사자로서는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특별한 화제거리를 떠올리지 않아도 되고, 같이 움직이는 중에 무엇인가 생각날 때만 한두 마디씩 하면 되므로 편안한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여러 장소를 바꾸어 데리고 다님으로써 당사자에게 비교의 기회를 제공해주면 더욱 좋다. 당사자를 위한 특별한 여행 계획을 세워서 실천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고, 그다음 이제 무의욕증하고 무쾌감증을 같이 엮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감퇴된 정서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했고, 무언증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야기했고, 그다음 이제 무의욕증하고 무쾌감증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 무의욕증과 무쾌감증에 대한 대처 방법. 당사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무관심하고 동기가 없고 자신의 신변을 돌보는 간단한 일조차 하려 하지 않는데 이를 무의욕증이라 한다. 영어로는 apathy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말로 무감동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무감동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의미가 의욕이 없다 하는 거예요. 에이파시, 무의욕증이다. 자, 자신의 신변을 돌보는 간단한 일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 쉽게 표현해서 이안 닦는다. 세수 안 하고 이안 닦고 머리 안 감고 목욕 안 하고 옷안 갈아입고 자기 방 청소도 안 하고 등등. 아무튼 위생이 엉망이 되죠. 옷안 갈아입을라 해서 옷이 꼴이 말이 아니고 뭐 씻지 않아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등등 이럴 지경이 되는 거죠. 아무튼 요런 자기 몸 관리, 자기 방 청소 뭐 요런 거손 하나 까딱 안 한다 하는 거예요. 요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무의욕증이고요. 그 다음에 무쾌감증은 영어로는 아네도니아라 해서 무쾌락 이라고도 번역하는데, 무쾌감증이란 여가 활동, 취미 활동, 그리고 놀이를 하지 않고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다. 테레비도 안 본다. 컴퓨터도 안 한다. 아무것도 그런 것들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는 대체로 같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또한 대처 방법도 같다 하는 거예요. 무의욕증하고 무쾌감증. 그래서 같이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증상들이 나타날 때 가족은 애가 게으르다. 게으르다고 하는데, 그러나 게으른 것도 아니고 성격 탓도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병의 증상일 뿐이다. 가족이 이것을 증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애가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애를 한심해하고 나무라고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증상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심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족이 도와줘야 된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가족은 스스로 다음과 같이 다짐해야 된다. 첫째, 나는 당사자가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건 둘째, 나는 당사자가 어떤 일을 하거나 따라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는 것이 병의 증상임을 알고 있다. 셋째, 당사자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조현병의 증상이다. 넷째, 나는 당사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아마도 다소는 당사자를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우리는 둘다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요런 식의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예, 나는 당사자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아마도 다소는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자, 완벽하게 100% 또는 엄청나게 바꿀 수는 없지만 약간의 변화, 그러니까 목표로 해야 되는 건 약간의 변화지 큰 변화를 목표로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둘다 각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버려 둘수 있는 건 내버려 둬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내버려 두고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 되고 지는 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다짐을 반복함으로써 음성 증상을 지니고 있는 당사자를 비난하지 않을 수 있고 비난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당사자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기대를 갖게 되면 비로소 당사자를 도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다음에 방법을 묻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음성 증상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본인의 성격 다 애가 게으르다. 애가 성격이 뭐가 참 엉망이다. 애가 책임감이 없다. 뭐 등등 이렇게 비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 이게 병의 증상이라고 인정을 하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당사자 탓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당사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병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성 증상을 흔히 병이라고 인정 안 하고 당사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는 뭐 하여튼 당사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거 일단 병이라고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것을 우리가 자 가족들이 도와서 바꿔야 되는데 얘를 전혀 안 씻는 애를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씻게끔 한다든지 전혀 안 움직이는 애를 조금이라도 집 앞에 하루에 10분이라도 집 바깥에 산책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대단하게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점진적으로 하나하나씩 해나가야 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음의 방법으로 돕는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목만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가족들의 일상적인 활동에 환자를 끼워준다. 앞에도 그 말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미리 예고한다. 세 번째, 환자와 함께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한다. 네 번째, 환자가 이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을 확인한다. 다섯 번째,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실천한다. 여섯 번째, 매일의 생활을 규칙화한다. 일곱 번째, 과거가 아닌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여덟 번째, 가정의 미래를 제시한다. 이렇게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족의 일상적인 활동에 당사자를 끼워준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음성 증상을 보이는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가족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계획해서 하려고 하게 되면 엄청 힘들죠. 가족들도 자신의 삶이 있는데 엄청 힘들기 때문에 다른 거를 하려고 계획하시기 전에 그냥 가족들이 내가 하는 일에 지를 끼워주는, 데리고 다니는, 이거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서 집에서 TV 보기, 테레비 볼때 같이 테레비 보자라고 정하는 것, 이런 거죠. 예로서 TV 보기, 또 대화, 식사, 쇼핑, 은행 일 보기, 시장 보기 등의 활동에 당사자가 함께 하기를 정한다. 근데 이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 그냥 함께 하라. 더 잘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요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레비 보자라고 했으면 그냥 테레비 보면 그걸로 만족하셔야 된다. 더 잘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 자, 얘가 이제 나오겠죠. 환자가 원하는 정도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라.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들어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애한테 시장 보러 가자라고 했는데 시장을 보러 갔는데 엄마가 양손에 가득 이것저것을 들고 엄만 끙끙대고 무거워서 그러고 있는데 애는 빈손으로 덜렁덜렁 따라오면서 엄마한테 그거 내가 들어줄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는 끙끙대고 오고 애는 그냥 따라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칫하면 부모님께서 애가 아니 내가 이렇게 힘들면 지가 좀 들어줄게 할수 있지 해서 애한테 좀 핀잔하듯이 갔다가 니는 그냥 그렇게 저 엄마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가는 거안 보이나 니가 좀 들어라 이렇게 타박하듯이 말을 하는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애는 두번 다시 시장에 갈때안 따라가려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조현병이다, 조울증이다, 자녀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일반적인 상식을 가능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면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애들이. 당연히 부모 자식 간에 애가 그래도 부모한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게 그 일반적인 우리가 법칙대로 됐을 것 같으면 그 발병을 안한 거죠. 그게 발병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사회적 어떤 기준을 벗어난 거거든요. 벗어났는 애를 벗어났으니까, 아, 벗어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하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치료라고 하는 게 뭐냐? 상당수 치료자들은, 열에 8명, 9명 이상의 치료자들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준에 합당하게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치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는 게,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라는 거고, 남들이 어떻게 살든 그거에 관계없이,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또 부모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이게 치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면 속이 안 상한다는 거예요. 시장 보러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 부모가 끙끙대고 양손에 들고 가는데 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덜렁 혼자 그냥 따라오면서 들어줄까 묻지도 않는 그게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지는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그 생각이 났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가 엄두가 안 나서 들어줄까 소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라고 인정하고 지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를 들어달라는 말을 하지 말라. 당사자는 가끔 뭔가를 해야 될 듯한 곤혹스러운 예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인정하라.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자, 시장에 엄마랑 같이 시장에 갈까? 네, 좋아요. 갈게요.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지가 아, 안 갈래요. 그러면 아까까지 철석같이 갈게요 했지만 지금 나설라 하는데 안 갈게요. 그래. 그럼 너는 집에 있어. 엄마 혼자 갔다 올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 상담실 가기로 약속을 했을 때, 상담받으러 약속을 했는데 막상 당일 날 돼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아, 안 갈래요. 아, 그럼 알았어. 그럼 오늘 상담 취소할게. 취소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상담실 앞에 문 앞에까지 왔는데 이왕에 여기까지 왔으니 들어가자. 억지로 문 앞에서 실갱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 앞에 왔어도 저 그냥 돌아갈래요 하면 그래 알아서 그냥 가자 이렇게 돼야지 돼요. 그게 실갱이에서 억지로 끌고 들어오면 그한 번은 성공하겠지만 두번 다시 애초에 따라 나서지를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본 원리가 뭔가를 하는데 지가 딱 이제 집으로 돌아갈래요 하면 그래 알았어 하고 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하고 딸아 부모가 뭔가를 하는데 함께 했더니 뭐가 피곤한 일이 자꾸 벌어진다. 그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안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했으면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마라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함께 하라. 더 잘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환자가 원하는 정도로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라. 아무런 요구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냥 함께 해라. 자,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매사에 부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으며 모든 게 어렵게만 느껴진다. 당사자와 무엇인가를 함께 하면서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의 부정적인 예상이 빗나갔음을 입증하라. 그러니까 엄마 따라 나서면 분명히 피곤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 따라 나섰는데 전혀 피곤한 일이 안 생겼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예상이 빗나갔음을 입증하라 하는 것이죠. 내가 요거 하나 들어주면 다음에 또딴 거를 또 요구할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예상된 거를 안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는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음을 알게 되면 가족의 초대에 보다 쉽게 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그냥 테레비 보자. 같이 테레비 볼래? 했으면 같이 테레비 보는 걸로 감지덕지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그냥 엄마하고 같이 시장 갈래? 했으면 시장 같이 가는 걸로 만족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당사자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고 나면 뒤가 후에 당사자에게 오늘 일이 어땠는지 물어봐라. 단지 그냥 물어보기만 해라. 당사자가 원하면 그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원하지 않으면 함께 해준 데 대한 고마움만 표현하라. 그래, 오늘 시장에 같이 갔다 왔을 때, 그래, 오늘 시장에 같이 갔는데 어땠어? 시장에 갔던 게 오늘 어땠어? 이렇게 물어만 봐라. 단지 그냥 물어보기만 해라. 뭔가 어떤 신통한 대답을 들으려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단지 물어보고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 이야기예요. 물어봐 줬는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지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냥 뭐 그저 그랬어라든지 막. 그래서 단지 그냥 물어보기만 해라. 그래서 당사자가 원하면 그 일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원하지 않으면 함께 해준 데 대한 고마움만 표현해라. 자, 그래, 단지 물어보기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원칙이 가족의 일상적인 활동에 당사자를 끼워준다. 첫 번째 방법이. 그런데 이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것이 키 포인트다 하는 거예요. 핵심이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함께 이렇게 했으면, 함께 했으면 물어만 봐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역시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요구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그첫 번째가 가족의 일상적인 활동에 당사자를 끼워준다. 두 번째, 미리 예고한다. 자, 당사자들은 양치질, 세수, 목욕, 이발 등을 하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해도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한 가지 요령은 미리 예고하고 요청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목욕을 같이 가자고 하면 거절한다. 그러므로 일주일 전에 이번 주말에는 같이 목욕을 가자고 이야기해둔다. 그리고 틈틈이 그 말을 확인해둔다. 얼마나 일찍 예고해야 하는가는 그 일에 필요한 노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서 세수, 양치질, 가벼운 산책 등은 몇 시간 전에 예고하면 될 것이고, 외출은 2, 3일 전에 예고하도록 하고, 집안의 큰 행사는 한달 전부터 예고하도록 한다. 이렇게 예고해두면 당사자의 마음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준비가 진행되며 따라서 당일이 되었을 때 그것을 실행하기가 용이해진다. 그래서 미리미리 예고해야 된다. 항상 어떤 변화가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항상 미리미리 이런 일이 내일 되면은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올 거야 라든지 누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정도의 일은 하루 전날 이야기하는 걸로는 곤란하겠죠. 한 일주일 전이면 일주일 전. 아무튼 그 약속이 잡힌 날에 바로바로 이야기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언제 되면 우리 집에 누가 올 거다. 언제는 우리가 다 같이 어디를 가야 된다. 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다. 등등 이렇게 미리미리 예고를 해 두셔야 된다. 그래야 본인이 마음속으로 준비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사자와 함께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한다. 자, 별로 힘들이지 않고 할수 있는 취미 활동을 선택하라. 예로서 영화, 외식, 산책, 노래방, 볼링, 등산 등 어떤 활동이라도 좋다. 단, 가족 자신이 그 일을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족이 좋아하는 일에 단지 당사자를 끼워주라. 당사자하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당사자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가족이 같이 하려면 가족이 힘들어서 결국은 못 해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가족 자기가 좋아서 그냥 당사자야 하든 안 하든 간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계속 나는 그 취미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당사자가 할수 있게끔 초대를 해라 하는 거예요. 그앞 이야기와 같죠. 가족의 일상적인 활동에 당사자를 끼워준다처럼 가족이 자신의 취미 생활에 당사자를 끼워준다 하는 거예요. 내지는 가족이 현재 즐기지 않는 일이라도 애가 한다면 나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가족 자신이 그걸 할때 재밌겠다라고 기대가 되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책이든 수영이든 볼링이든 또는 뭐 여행이든 뭐든지 간에 가족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된다.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거를 취미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처음부터 재미있었다고 반응하기를 기대하지 말라. 처음에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다가 여러 번 반복되면 점차 재미를 느끼게 된다. 매주 하루를 정하여 동일한 취미 활동을 반복하라. 매주 한 차례 규칙적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또한 똑같은 취미 활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달 정도 같은 취미 활동을 반복해보고 당사자의 반응을 알아보라. 당사자가 별다른 재미를 못 느끼면 취미 활동의 종류를 바꾸도록 하라. 자, 처음에 한 번, 두번 했는데 지가 재미없다 한다고 포기하지는 마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몇 차례를 더 해봐라. 근데 몇 차례를 더 해봤는데도 계속 재미없다 하면 그때는 포기해라. 딴 걸로 바꿔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주 한 차례 규칙적으로 또는 매달 한 차례 규칙적으로. 또는 뭐 매일 규칙적으로 하여튼 그 활동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날 때 이거 해볼까 하고 지나가고 이런 방법으로는 취미 활동이 정착하기가 어렵다. 규칙적이 돼야지 된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당사자가 이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을 확인한다. 자. 이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에는 다시 재미를 붙이기가 쉽다. 따라서 당사자의 이전 취미 활동을 점검하라. 자, 그래서 당사자가 이전에 즐기던 취미 활동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기억을 더듬는 방법, 당사자에게 물어보는 방법, 당사자의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방법,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방법, 당사자와 함께 옛 앨범을 보면서 대화하는 방법 등이 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당사자가 이전에 뭐를 좋아했었는지, 이전에 즐겼던 취미 활동을 확인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가 좋아하던 건 지금도 좋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게 흔히 좋아지는 과정에서 보면은 지가 옛날에 좋아하던 거 다시 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피아노 치는 거 좋아했던 애가 발병하고 한동안 한몇년 동안 피아노 근처에도 안 가다가 어느 날인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하여튼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실천한다. 자, 이거는 항상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당사자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도 그런데 이거를 작게 작게 쪼갤 줄을 알아야지 돼요. 목표를. 큰 목표를 대번에 성취하기보다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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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개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해 나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부모님들 중에는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볼 때는 당사자는 분명히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당사자가 처음에 좋아질 때는 어떻게 좋아지느냐 하면 당사자가 좋아질 때는 일반적으로 보면 S자 커브로 좋아지거든요. S자 커브로 우리가 S자 어떻게 그려야 되죠? 여기 지금 화면에 S자를 그릴라 그러니까 제 손이 안 보이네. 네. S자 커브로 좋아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공부에 실력이 느는 것도 성적이 오르는 것도 그렇고 운동을 해서 기량이 느는 것도 그렇고 피아노가 느는 것도 그렇고 모든 거 전부 다 우리가 늘 때는 S자로 늘어요. S자로 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큰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뭐 고만고만한 것 같고 크게 뭐 실력이 느는 것 같지도 않고 하던 하는데 꾸준히 노력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꾸준히 노력하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실력이 확 는다. 그래서 확 성적이 올라간다든지 실력 확 늘고 다시 그러고 나면 또 조금씩
가고 이렇게 S자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확 느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근데 그 갑자기 확 느는 시기는 왜 갑자기 확 느느냐? 그 앞에 조금씩 점진적으로 좋아진 게 누적되다가 갑자기 확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 우리가 당사자들이 회복해가는 과정도 S자 커브로 좋아지는데 먼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동은 바뀌지 않았는데 A의 표정이 바뀌는 거. A의 눈빛이라든지 A의 이런 게 바뀌는 요거거든요. 뭐냐면 당사자들이 보통 보면 무너질 때에 세상이 겁이 나고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당사자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틀어박히고 그다음에 세상 밖으로 안 나갈라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할라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주변에 가족들이 잘해주고 또는 경우에 따른 상담자가 있어 상담을 해주고 지한테 잘해주다 보면 집 밖에 안 나가고 꼼짝을 안 하는데 대신에 집 안에서 점차 지내는 게 가족들이 느낄 때 지가 전에보단 좀 마음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다. 얼굴 표정이 좀 부드러워진 것 같다. 부모 곁에 좀 다가오는 것 같다. 느낌이 등등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어쩌다가 집 밖을 한번 나갔을 때에도 전에보다 조금 긴장을 좀덜 하는 것 같다. 하여튼 요런 게 1차적으로 되면은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동이 이제 바뀐다고요. 그 전에까지 안 만나던 사람들을 이제 만나겠다 하고 뭘 하겠다 하고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시작이 되고 눈에 보이는 변화도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점차 좀더큰 걸로 가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에 따라 그것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라. 예로서 당사자가 이전에 농구를 좋아했다면 처음에는 TV로 농구 경기를 같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당사자가 TV 농구 중계를 즐기기 시작하면 농구에 관련된 사진, 잡지 기사, 액세서리 등을 사주도록 하라. 그리고 농구 경기장에 데려가서 함께 경기를 관람하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언젠가는 당사자가 예전처럼 농구공을 들고 직접 농구를 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거 옛날에 어떤 당사자를 대상으로 제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시켜봤을 때, 이게 농구, 아무런 취미가 없었는데, 이래서 농구 이야기를 해서 다시 이쪽으로 이제 취미 점차 관심을 끌어올렸는데, 농구 경기장에 가기로 하고도 표까지 끊고도 당일날 경기장 앞에 가서, 아, 못 들어가겠어요. 해서, 아, 그럼 그냥 집에 가자. 표 끊었던 거 그냥 환불하고 그냥 집에 오고. 이렇게 몇 차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구 경기장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자칫하면은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자꾸 설득을 하려 하거든요. 요까지 했으니까 요것만 해보자. 설득을 하려 하는데 그렇게 설득을 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은 그한 번은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더 움츠려서 더 꼼짝을 안 하려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하고 같이 어디를 갈 때에는 언제든지 난 되돌아갈 수 있다. 엄마는 나를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 이럴 때 엄마하고 같이 뭔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가자 하면 쉽게 따라 나서지는 거고, 쉽게 약속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와주는 상담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례 관리 같은 거할 때, 사례 관리사들, 우리나라는 사례 관리사라는 직업을 지금 사례 관리사로서 활동하는 그런 게 거의 없지만, 사실은 앞으로 많이 도입이 돼야 되는 전문가들의 조력 활동이 사례 관리인데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건 상담하고 달라서 심리 상담은 그냥 상담실에 앉아서 말로만 의논해 주는 게 이게 심리 상담이고 사례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필요하면 집으로 가정 방문도 들어오고 필요하면 백화점에 데리고 가고 어디 데리고 가고 모든 동사무소에 가서 뭐 서류 떼야 되는 일 있으면 서류 떼는 것도 같이 해주고 뭘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몸으로 움직여서 뭔가를 같이 해주는 요런 식의 전문적인 일이 사례 관리거든요. 그 사례 관리사가 전문적으로 그런 활동을 하는 사례 관리사가 없으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그 사례 관리사의 역할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수월하게 해내시는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족분들 힘으로
잘못 해내시는 영역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찌됐건 지금 가족분들이 이렇게 사례관리사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사례관리의 기본 원칙도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던 거를 하도록 하려고 할 때에 항상 설득하고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되고, 설득해서 하는 방법도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설득해서 하게 되면은 그한 번은 성공을 할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번 다시 안 하려고 하게 되면 움직이면 힘들다. 내가 하나 해주니까 또 하나 요구하고, 하나 해주니까 또 하나 요구하고 하더라. 이러면은 애초에 그러면 하지 말자. 이 주의로 갈수 있다는 게 당사자들이. 그래서 자꾸 우리 가족분들이 보면 당사자들이 좋아지는 속도 또 하고, 가족들의 기대 수준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가족 당사자가 집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을 때는 가족들이 집 밖에만 좀 어떻게 나가면 좋겠다. 근데 집 밖에 나가기 시작하면은 아이고, 이제 아르바이트라도 좀 하면 좋겠다. 아르바이트라도 하게 되면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을 건가? 정규직을 가져야 될 텐데.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보면 흔히 욕심이 자꾸 앞서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항상 이 당사자를 도와줄 때에는 여유 있게 가야 돼요. 여유 있게. 항상 당사자를 앞세워야 돼요. 가족의 욕심이 앞서가면 안 되고, 가족의 바램이 앞서가면 안 되고, 당사자를 앞세우고 가족이 뒤따라가는 형국이 돼야 된다. 우리가 당사자를 앞세우고 가족은 뒤따라가는 방식이 돼야 됩니다. 자, 아무튼 목표를 작은 단계들로 나누어서 실천한다 하는 것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그래서 아까 이제 농구 경기장에 데려가는 것, 농구 취미를 다시 하게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예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마찬가지로 장보기, 밥하기, 반찬하기, 설거지 등도 작은 단계들로 나눌 수 있다. 처음에는 매우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처음에는 반드시 가족이 함께하라. 그리고 가족이 일을 주도하라. 당사자에게는 작고 단순한 일을 하도록 하라. 예로서 장바구니만 들고 다니면 된다든지, 콩나물을 함께 다듬는다든지, 설거지를 함께하는 일부터 시작하라. 요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는데, 제가 이전에 친하게 지내던 우리 당사자가 시작한 지가 오래돼서 조금만 쉬었다 해야 되겠네요. 계속하기에는 조금 들으시는 분들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요 지점부터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